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완전체가 다시 뭉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이유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오늘도 아쉽지만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항상 보면은 이 교수님은 화려한 조명이 교수님을 감싸고 있고요. 우리 장 본부장님은 자연광 위주로 지금 조명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자연광이 아니고 제 몸에서 나오는 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광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예,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않겠고요. 바로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거래일에 좀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어제는 장 초반에는 좀 주춤하더니 반등으로 마감이 됐어요. 마감 상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날 새벽에 마감된 상황과 오늘 시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출발은 좀 별로 재미없었는데요. 오히려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미국의 3대 지수 움직임이 되겠고요. 특히 나스닥이 한 1% 가까이 반대했습니다. 다만 사실은 3대 지수 다 올라갔지만 어제의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 되겠고요. 오늘 특이한 것은 금도 1,950달러는 다시 2,0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거. 그리고 유가가 오늘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50달러를 찍고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폭제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 뭐 첫날 거래되는 조지아 상원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자리를 잡느냐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뭐 관련해서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규제가 엄청나게 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슈를 두고서도 굉장히 팽팽한 다른 좀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낙폭을 전날 하락을 모두 만회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 가운데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어제 이제 감산 관련해서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자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은 자발적인 100만 배럴 감산에 일단 저쪽에서 합의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뺄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가가 오늘 50달러를 찍고 왔거든요. 50달러를 찍고 넘어간 것은 작년 2월에 폭락이 시작했던 거에 그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50달러, 60달러, 60달러 초반, 중반 가야지 이제 작년 초 수준인데 좀 아쉽기는 아직은 멀었지만 그나마 희망의 싹을 본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경기의 회복과 관련된 거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는 쉐브론이나 엑소인데요. 쉐브론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특징 확인해봤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장 본부장님의 표정의 특징을 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확인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면에 잡힌 장 본부장님은 지금 뭔가 굉장히 골똘하게 보고 계세요. 예, 표정 관리 딱 요 표정 유지하시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고 후회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도 시장의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제조업,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기 상황에 대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제조업 PMI라는 거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50 넘어가면 이제 좋은 거고 52 이하 가면 어려운 건데요. 7개월 연속해서 올라간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요. 수치 네. 자체가 사실상 12월에 57.5였고 이번에 57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60.7이 나면서 깜짝 수치가 나왔고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ISM 제조업 PMI와 S&P 500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보면 산업체 세트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많이들 비교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60.7이라는 것은 2018년 3월 이후에 최고치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소위 산업체 섹터들이 오늘 주가가 제법 올라간 것도 오늘 되겠고요. 특히 농기계 같은 기어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사상 최고가까지 찍겠습니다. 네, 8개월 연속, 7개월 연속 상승 그리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의 호조, 이 시장의 반등을 또 이끄는 긍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2021년 미국 시장도 두 번째 거래일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월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번 올해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좀 잠깐 짚어볼 부분이 짐 크레이머가 올해 주식시장의 주요 테마는 이것이다 하고 10가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어저께 얘기했던 거는 짐 머스터의 7가지 예언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런 상관없이 짐 크레이머가 2021년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주요한 투자 테마 10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테마주가 아니라 큰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커머스를 가장 먼저 지목했다는 겁니다. 이커머스는 저희도 비주얼 고조열에서 이커머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역시 짐 크레이머도 비슷한 표현을 썼고요. 그 외에 여행이나 레저,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5G,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부양책에 따른 효과, 그리고 중국 요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매매, 이런 것들, 그리고 재택근무가 계속된다라든가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관심, 이런 10가지를 오늘 주목한 것도 여러분들 좀 큰 틀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주식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최근에 증시의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만한 산업 트렌드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이제 메모를 해두셨다가 여러분의 투자에도 좀 반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주얼 고주와 매주 수요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많이 기다리시는 Q&A 시간 이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릴 거고요. 미리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미주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관련해서 그 구글 폼에 이미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실시간으로도 저희가 채널K 플레이어 창과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Q&A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미주얼 고주화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참 훈훈한 편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고객분이 계셔서 그 편지를 제가 좀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객센터로 접수가 된 편지인데요. 아이디 겸둥 남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채널K 미주얼 고주화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3대가 즐기는 브랜드 나이키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용인에 살고 계시는 겸둥 남편이시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채널K 방송을 보고 듣다가 장우석 본부장님의 말씀 중에서 나이키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이키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장 본부장님이 자주 말씀하신 3대가 즐길 수 있는 브랜드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제 아들이 모두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사서 신게 됐습니다. 같은 모델로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1월 1일 3대가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즐거움을 주신 장 본부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인증샷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도 얻으시고 이렇게 또 추억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편지까지 또 훈훈하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이런 편지 네. 받으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고요. 네.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세 분이 나이키 에어맥스 신고 나서 저도 에어맥스 같이 레이스 한번 사진 찍으시면 네.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훈훈하죠. 네, 훈훈하게 진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만 들렸는데 네. 너무나 훈훈한 얘기 들려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은 사실 저는 브랜드 하면 이 교수님 하면 언더아머 또는 룰루레몬이 많이 생각나는데 룰루레몬은 사실 이렇게 사진 찍기가 이제 뭐 물론 우리 이 교수님은 재킷 같은 것도 많이 입으시지만 주로 네. 이제 레깅스를 많이 룰루레몬 하면 유명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이런 사연이 또 오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사실, 날이요. 월요일 네. 날 룰루레몬 옷을 입고 출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편지가 온 거는 이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네. 많은 메시지를 두 분께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혹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로 방송을 보신다면 댓글로 또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 미주미 함께 하시면서 미주알고주알 함께 하시면서 이런 수익도 얻으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훈훈하죠? 저도 이거 보시고 와 진짜 훈훈하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훈훈한 수익을 위해서 또 Q&A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이분께서는 50대 가장이고 회사원이시라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좀 고액의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현재 주식은 미국과 한국을 9대 1 정도로 규모도 확실하게 써주셨어요. 2억 원 정도 약 들고 있는데 향후 주택 구입 자업으로 6억 정도를 당장 집을 살 타이밍이라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돈을 또 어디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좀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존의 종목을 보면은 성장주 7, 가치주 3 정도로 가지고 있고 채권형 같은 경우는 이미 매도해서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을 하고 계시대요. 6억 원의 돈을 이걸 한꺼번에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50대 가장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회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대 회사원들이 향후에 더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금방고보다는 지금까지 금방고보다는 짧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기본적으로 약간 현금 흐름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미 주식에 2억 원 정도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굳이 향후 주택 자금 6억 원을 또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식으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주식은 무조건 배당주가 됐든 가치주가 됐든 간에 들어간 순간에 만약에 장이 빠져버리면 손해가 납니다. 근데 손해가 났을 때 만약에 이걸로 집을 살려고 했다가 네. 집을 못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구입 자금 중에서 정말 필요 없, 그러니까 당장 쓸 자금이 아니라는 소액이지만 그런 자금을 투자를 하고 좋은 지겠고 그다음에 현재 성장주 7, 가치주 3은 정말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게 나의 심리적으로 내가 당장에 정말 뭐 집을 1년 뒤에, 6개월 뒤에 살 수도 있고 2년, 3년 뒤에 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타이밍에 시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 올라서 뭐 예금 대비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투자로서의 그런 정말 뚝심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욕심은 아시겠죠. 6억이라는 큰 자금을 조금만 10%만 수익률도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평수가 조금씩 커질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 투자보다는 조금 여유 자금으로 혹은 이제 집을 사는 것을 만약에 한 뭐 10년 뒤로 미룬다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자금을 좀 비교적으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0대 가장 회사원분 저희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IPO 관련된 ETF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가지고 계십니다. 66달러에 20% 비중으로 르네상스 IPO ETF를 가지고 계신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또 IPO 관련된 ETF 많이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이거는 일단 IPO ETF가 IPO가 있고 네. FPX가 있는데 IPO는 상장한 지 3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해서 2년 후에 매도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작년도에 한 2배 정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IPO한 종목들의 관심이 크신데 뭐 하나 고를 필요 없이 IPO만 구매하시면 IPO 상장한 종목들에 대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잘하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IPO ETF가 있고 FPS가 있는데 IPO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달 안에 상장한 지 석달 안에 주식을 매수해서 2년 후에 매도하는 거고요. FPX는 오히려 4년 후에 매도하는 거라서 약간 기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각각의 혹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길게 좀 가져가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FPX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PO 관련한 ETF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분은 이제 파이자가 궁금하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백신이라는 호재에도 왜 주가가 떨어지죠?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43달러 선에서 지금 다시 37달러 선으로 밀려났는데 왜 그럴까요? 왜 떨어질까요? 이거는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에 대해서
원래 예상한 것보다 접종을 안 하고 있죠. 많이 안 맞고 있습니다. 왜 안 맞고 있을까요? 어제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포르투갈의 한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다음 날 이틀 후에 사망하는 소식이 물론 이제 이게 백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두려움. 왜냐하면 화이자뿐만 아니고 모든 백신 관련주가 사실 3상, 4상까지 이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에 중간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백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또 한 번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커진다고 그러면 화이자 백신이 또 통할까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화이자가 백신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빠지는 것 때문에 주식을 팔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자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분께서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올려주셨고 노후 자금으로 혹시 추천할 만한 섹터 그리고 주의사항 그러니까 세금 같은 주의사항이 있으면 함께 좀 더불어서 알려주세요. 국내 주식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의 건전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하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가져갈 미국 주식 종목은 뭐 저희가 자주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노후 자금으로 그 주식 투자하고 펀드 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것도 있지만 결국 연금 계좌, 연금 펀드, ETF 이런 것들의 상품이 꽤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금의 혜택 보시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5년 이상 갖고 하신 분들 그리고 55세 이상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최대 한 달까지 일단 갖고 가시고 그걸 통해서 ETF 아니면 펀드를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세금으로선 혜택 받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저나 이제 본부장을 만나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쭉 올라갈 거 딱 한 종목, 두 종목만 찍어달라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매매를 활발하게 안 하시는 거라면 저는 S&P 500이나 나스닥을 그대로 추종하는 지수 ETF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와 달리 앞서 건전성도 말씀하셨지만 건전성이나 성장성이나 혁신성, 참신성 이런 걸 보면 미국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그 부분에 앞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체가 10년 동안 계속 변하면서 가는 그런 느낌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저는 한 주식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SPY 같은 것, 그런 것을 최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ETF 가운데 저희가 이제 자주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할 만한 SPY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페덱스에 대한 궁금증. 이 뒤에도 사실 페덱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페덱스 매수 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어떤 이슈 이러는지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페덱스는 사실 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감도 있었어요. 페덱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페덱스를 매수하시고 주가가 하락해서 문제라고 그러시면 아마 2020년 9월 이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2020년 9월이 딱 보게 되면 코로나에 강한 주식이 많이 올라왔던 기간이고요. 9월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강한 주식이 좀 쉬었던 구간인데 지금 그 구간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페덱스가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는데 그때 12월 중순에 실적을 발표할 때 EPS는 예상치보다 2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못 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현재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가 300달러 중반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에 대한 운송까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커머스에 대한 운송 물건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물건을 지금 배송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쉬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페덱스가 한 10% 중반까지 밀려 내려오는 고점대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UPS가 10% 빠졌기 때문에
적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덱스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보유 중이신 분도 혹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버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도어대시나 리프트 같은 경쟁업체가 좀 많은 상황에서 독점적인 기업이 아닌데도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한테 제가 아는 것만 딱 다 오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요거까지만 알거든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우버를 말씀드리면 네. 우버나 리프트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버의 라이더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느냐 아니면 사업자로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컸었는데요. 만약에 정직원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나가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법안이 이분들은 그냥 사업자로 해라라는 어떤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버의 입장에 상당히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버가 좋다고 얘기했던 거는 우버가 포스트메이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를 인수해갖고 지금 도어대시하고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버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이더를 갖다가 사업자로 구성하라고 얘기한 것 뿐만 아니고 향후에 자율주행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70억 달러 이미 투자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깔려있다고 보시면서 그걸 비전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 우버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버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다시 또 ETF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ETF 관련해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리츠 관련된 ETF 가운데서 데이터 센터 관련한 리츠 ETF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리츠는 정말 그 상당히 흥미로운 섹터가 분명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 판단하실 것은 그 소위 우리나라도 부동산 하신 분들은 물건 분석이 잘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물건을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ETF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 쪽에 있는 리츠, 그 관련된 ETF라는 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줄어들 리가 없죠. 어찌됐건 더 크고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전망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계속 긍정적인 뷰,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츠 기업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리츠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의 ETF를 함께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페덱스에 대한 의견을 장보 부장님이 주셨는데 이분께서도 페덱스와 또 세일즈포스닷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두 종목 모두 미주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이제 관련한 관심 종목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포트에 편입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추천했던 가격에서 10% 내외 하락 중인데요. 손절가까지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현재 매수 가능 종목에는 없어서 추가 하락이 염려되는 포트에는 있지만 매수 추천에는 빠진 것으로 추측되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덱스도 마찬가지, 세일즈포스닷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희 시스템으로 해서 소개해드린 주식들은 항상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5개, 12개 종목을 그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을 추천해서 사셨는데요. 그게 떨어진다고 자꾸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정된 포트폴리오 전체의 큰 틀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조금씩 조금씩 더 사는 것은 저희가 메시지도 나갈 때가 있거든요. 지금 다시 살 타이가 왔다 그러면 그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주식이 됐건 B라는 주식 올라가는 걸 더 사거나 올라가는 걸 또 팔고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보셔야 되겠고요. 회사 두 개 모두 페덱스, 세일즈포스닷컴 기본적으로 긍정적 시각이 맞다라고 분명히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 건데 네. 이런 것 같아요. 종목을 보실 때 주가가 내려간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안 좋았습니다 하면서 왜 실적 발표가 안 좋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주가가 내려가는 것만 물어보시는데 늘 얘기하지만 페덱스라든지 세일즈포스닷컴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약간은 조금 주가보다는 좀 내용을 좀 보시라고 먼저 조언을 드리면서 세일즈포스닷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도원 앵커하고 같이. 네네.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슬랙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는데
실내계 인수가가 270억 달러거든요. 그 금액 자체가 현재 세일포스닷컴의 1년치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계속 합쳐지면 좋긴 한데 당장에 돈이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약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모습 보신다 그러면 지금 세일포스닷컴과 실내계 인수는 정말 홈런이라고 표기할 정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종목에서 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얘기하는 것 뿐이지만 현재 매수 관점은 그냥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라고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페덱스와 세일스포스닷컴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더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은 알리바바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짐 크레이머, 저희가 오늘 또 짐 크레이머 관련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여전히 중국 투자를 좋게 보고 있네요. 교수님과 본부장님은 알리바바가 촉발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저부터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알리바바 이슈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고 이미 다 익숙한 것 같고요. 이제 질문의 핵심은 이거라고 보십니다. 중국 투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반발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좀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선호도는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짐 크레이머도 얘기하고 다른 수많은 증권사들, IB들이 중국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부터 훨씬 커질 거라는 믿음이 있겠고요. 성장률을 보면 기업의 성장률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까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높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엄청나죠. 이번에 알리바바의 짐 그 마인 회장 때도 나왔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중국 기업은 어찌되었건 공산당 독재,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이기 나라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중국이 불안하시다 그러면 중국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지조화의 첫걸음이거든. 나는 중국 기업 믿을 수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 믿을 수 없고 개인적 선호도도 없는데 왜 사는지 그래서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다만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국 비중을 사셔야 되는데 그것도 정말 어떤 상하이 장화가 됐건 그래서 어떤 거가 됐건 그 정말 그 주식을 사고 싶으면 딱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MCHI라든가 그 KWEF 같은 ETF로 하시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 기업이 진짜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그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체력회에 나가서 종목 중국 종목을 두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이 알리바바였고요. 두 번째 종목이 신동방이라고 하는 교육 업체였는데 저는 얘기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투자 안 했지만 반대로 교수님은 투자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이다, 뭐 한국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다 따지지 마시고 내가 조금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분야에서 장사의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어쨌거나 짐 크레이머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알리바바가 비싸서 못 샀다고 하신 분들은 이럴 때 매수하는 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을 회수시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예, 중국 정부도 이런 큰 기업이 규제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규제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방송을 꽤 오래 하고 있고 특히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미주민 채널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실 거 아닙니까? 전 방송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딱 어떤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싫어요 누르지 딱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그리고 잠시 전에 신동방 교육 얘기하셨는데요. 신동방 교육이요? 지난 연말에 또 사상 최고하고 오늘도 3%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에 바짝 근접해 있지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싫어가 쏟아진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할 뿐이죠. 그렇지만 각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노코멘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 창에 올라온 질문인데 사실 제가 이제 요 유토피아 님의 질문을 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쭉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치를 하지 않아서 헷갈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영문 글로벌과 이분 이제 네이버 증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계신데 뭐 다른 데이터도 지금 보니까 다 상이에요. 그래서 뭘 따라가야 될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영문 글로벌에 보면은 그라비티라는 종목이 PER이 0.04배로 나오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보면 0.03배로 나온다. 뭘 따라가야 하냐? 뭐가 맞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시다 하는데 뭐 지금 보니까 뭐 PBR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데이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보면 이제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교수님, 장본부장님, 이거 우리가 뭘 보고 투자를 해야 제가 되죠? 지금 영문을 안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의 모든 데이터는 가장 쉬운 것은 정확한 거는 야후 파이낸스가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후 파이낸스가 말씀하신 대로 서른 몇 배가 나올 겁니다, 지금요. 기존 그 현재 진행형으로 77배, 12개 외상 수집자 기준은 30몇배 나오는 게 아마 그게 맞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없지만 네. 헷갈릴 때는 야후 파이낸스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저희가 하는 미주미 초이스에서도 지금 야후 파이낸스랑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문 글로벌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계신데 이제 잘이 한국 관련된 데이터가 못 믿겠다 싶으면 그냥 미국 현지에 있는 야후 파이낸스의 데이터를 봐라 하고 이제 속 시원하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니까 이제 된장국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 헬렌 킬러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K 강재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요, 아마 이제 내일은 실업수당 실적 건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나올 건데, 오늘은 이제 민간 고용지표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고용지표가 살아났느냐, 맞느냐인데, 일단은 그 민간 고용지표지만, 오늘 고용지표를 보시라고 조언드리겠고요. 이것 때문에 일단 시장이 어떤 흐름인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현재도 14개월 무료, 14개월이 아니죠. 14일 동안. 예, 14개월이면 너무 길죠. 14일 동안 무료 체험 기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14개월 무료하려고 그러면 아마 한 100여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네. 압니다. 예, 큰일 14일 나죠. 동안 무료 체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 저희가 영상도 올려드리거든요. 여러분 종목 분석뿐만 아니고 포트폴리오뿐만 아니고 영상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콘텐츠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하는 방법은 가장 필요한 게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MTS를. 그다음에 거기서 보시면 프리미엄이라는 메뉴 중에서 위즈미를 신청하시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구글 폼을 문자로 드리는데 이 구글 폼을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면 질문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오늘처럼 수요일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은 제가 14개월 드리고 싶어서 잘못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또 그 마음 못 시청자분들이 드려보시는 말씀해 주셨는데 14개월은 거예요. 제가 이제 사장의 아님으로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14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바로 따끈따끈하게 발송된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미주 초이스 추천 종목에서는 신규 종목으로 엑스모빌이 올라왔어요. 뭐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뭐 교수님은 지금 최근에 쉐브론 많이 좋아하시죠. 저는 엑슨모빌 좋아하고 있는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는 엑슨모빌이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상당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려서 제가 뽑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는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문 글로벌 또 영문 MTS 글로벌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얼 고주얼 오늘의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